누나 살려주세요. 누님 거기 계십니까? 엄마가 이렇게 딱 붙여줄게. 하지마. 티티가 싫어하잖아. 왜 티티가 가만히 있어? 너는 호시탄탄 누나의 옆자리를. 야, 티티가 삐져, 어떻게 삐져나갔어? 뭐야? 신기해? 오, 티티. 뭐지? 누나 혼자 있게 좀 나오면 어때, 누랑아? 응? 누나 편하게 눕고 싶대. 안 되겠다. 나와, 누나 옆에서. 그렇지. 응, 그래. 아이, 좀 더 들어가, 더 깊이. 티티 행복하지? 엄마가 루랑이 절로 가라고 해줬어. 티티 진짜 웃긴다. 루루가 여기 기어 들어갔잖아. 그럼 루루를 때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루루를 안 때리고 나한테 하악거리면서 빨리 치우라고 그래. 나 여기 좀 억울해. 루루가 들어갔는데 루루 치러! 하악 이렇게 엄마한테 나쁜 짓 집에. 엄마 마사지 해줄게. 자. 아이 못생겼다. 잘하고 임마. 오늘 좀 멀리 가거든요? 우리 처음에 일본에 간다고 영상을 올렸을 때 비행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했더니 많은 분들이 배를 그럼 타고 가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에 영상을 몇 개 봤는데 고양이 한 마리쯤 들어갔다 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 체험을 하려고 한번 타보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평소보다 좀 이동 시간이 길어가지고 차 안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앉아. 눈이 땡글땡글해져가지고 앉아. 눈을 가려놔도 앉아. 자 임마! 와, 저 진짜 많네. 뭐야? 휴게소야? 티티 내리고 싶은가 봐. 티티야 근데 오늘 못 내릴 것 같아. 저기 사람이 너무 많아. 차에 조금만 기다리고 있을래 애기야? 어? 엄마가 차 트렁크에서 저기 수건도 꺼내줄게. 우리 티티 덮고 있게. 왜 티티? 어 왜 왜? 엄마 여기 있어. 응. 엄마 금방 커피만 사가줄게. 삼촌이랑 있어. 번호표. 엄마 오징어도 샀어, 루랑아. 응? 킁킁? 별로? 아니야? 왜 기어나왔어? 깜짝 놀랐네. 티티야. 엄마 어디 갔어? 띠띠 엄마 왔어. 띠띠 뭐 했어? 삼촌이랑 둘이 뭐 했어? 차 안이 훨씬 더 좋았어. 시원하고 밖에 사람 엄청 많아. 깜짝 놀랐네 엄마. 으쌰. 띠띠? 너무 커서 식욕을 잃었어. 한 냄새 좋지 우리 띠띠. 냄새를 킁킁 맡아봤는데 아니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냄새만 맡고 안 먹을 거지. 익숙하지 않으면은 먹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먹어. 아, 철 들었네. 안 내려가고 턱만 대고 있네.
궁금해? 엄마가 뚜껑 닫고 나가서 보여줄게. 오케이. 아, 색깔 없어요. 보세요. 야, 호랑이네, 호랑이. 이거 저거, 저거죠. 고양이 아니라 저거죠. 호랑이요. 생각보다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좀 무서운데? 너무 작아? 괜찮아. 엄마가 이럴라고 수영학원을 1년을 다녔지만 자유형밖에 못했지. 띠띠 놓아. 가방 안에 있어도 옷은 입어야 돼. 이자. 왼쪽 맞아요. 왼쪽을 저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을 저어주면 왼쪽으로 갑니다. 젖는 방향에 반대로 가시는 거. 직진하실 거면 양쪽으로. 호랑이, 배에서는 너무 움직이면 안 돼. 여기서 뭐 해? 노지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아, 노지를 못 하는구나. 오늘 많은 분들이 배를 추천해 주셔서 배의 흔들림을 경험하러 나왔어요. 근데 루루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아. 구명조끼도 입어서 뭐 그냥 약간 느낌은 자동차보다 나은 것 같아. 일단 차를 타면은 소리가 막 많이 나는데 얘 소리가 별로 나지 않고 흔들림도 엄청 심하지 않아서 약간 괜찮은 느낌도 있어요. 티티는 괜찮아? 야옹야옹해요. 야옹야옹해. 티티! 티티 엄마 여기 있어. 티티! 엄마 글로 갈게. 우리 티티 어떻게 알아? 저들에게 우리 티티 맡기는 게 아니고. 여기다 대도 돼요? 제가 좀 앞으로 끌어드릴게요. 여기 근데 너무 살려주세요. 배가 흔들흔들해요? 네. 나 손에서 땀나. 우랑이 오늘 배 어땠어? 앉아서 엄마만 죽어라고 노 저었지 뭐. 루랑이를 태워주는 배가 있었으면 제가 노를 안 저었어도 됐을 텐데 할 수 없이 제가 노를 저으면서 우리 배를 체험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비행기 체험보다 훨씬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루는 어땠어? 티티는 삐졌는데? 티티 어땠어요? 졸았어요. 엄마 없는데 배 안에서 잤다고? 티티는 의외로 배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바람으로 누나한테 냄새 좀 맡아달라고 했니 혹시? 루랑이도 좀 약간 루랑이만의 뭔가 좀 사주는 게 맞을 것 같아. 루랑이 좀 그 너무 약간 거의 신데렐라 모드 아니야? 옷도 없고 가방도 없고. 조용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사람 없다. 엄마도 싫어. 띠. 응? 아, 알았어. 엄마 금방 갈게. 힘. 엄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우. 아, 먹이는 안 주셔도. 왜, 왜, 왜? 나도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 먹이? 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뭔데? 누구 주는 건데? 토끼, 토끼. 내가 주는 걸 아나 봐. 토끼들이 몰려오잖아. 이런 데를 좋아하나 봐. 이런 데 오면은 둘이 마주 보고 뭐 했어 방금? 뭐 너 뭐 그렇게 쳐다봐? 저기 신기한가 봐 양이. 우리 아까 배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가기가 아쉬워서 좀 심신의 안정, 배가 좀 무서웠어. 그냥 티티는 안에서 졸았다고 하긴 하는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집에 가기 전에 잠깐 쉬려고 들렀거든요. 근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어려운 활동 뒤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넣어놓으면은 훨씬 더 애들도 적응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살려줘, 엄마한테 와. 나는 진짜 닭볶이 하는 소리도 그 티티. 티티 뒤에 가면 안 무섭냐? 티티 뒤에 숨은 거야. 너무 웃겨. 누나 살려주세요. 알았어, 가자 가자. 닭이 올 줄은 엄마도 몰랐다. 티티도 지금은 가만히 있네. 닭 우는 소리가 무서웠대. 그만 핥아요. 엄마 그만 핥아요. 엄마 알았어. 엄마도 사랑해. 응? 엄마 그만 할 때 엄마도 티티 사랑해. 오늘 고생했어 티티. 오늘 티티랑 루루랑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차 안에서 얌얌이도 먹고. 아 그거 지금 오늘 2시간 넘지 않았어? 운전하기 시작한 지? 원래 그동안 요즘 다니면 차에 있었던 지 그만 할 타이야? 한 2시간이 되면은 티티가 그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 나를 내줘라 그러면서 아우 하고 우는 게 있었는데 오늘 그걸 안 하네요? 티티 너무 자랑스러워. 이제 2시간 넘게 차를 타도 아우 아우 안 해. 너무 좋아. 여러분도 티티를 사랑해주세요. 이거 봐, 사람들이 응원해주니까 금방 익숙해지잖아. 아우를 안 했다고 아우. 어저께는 목장에 다녀왔었는데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루루가 갑자기 거기 있던 닭이 꼬끼오하는 소리를 듣더니 슬금슬금하고 진짜 티티 뒤에 숨어버리더라고요. 뭔가 평소에 익숙하게 안 들었던 소리, 이런 소리가 나면은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늘은 누가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디디야, 루루는 듣고 기절초풍한 닭 울음소리 한번 들려줘 볼게. 뭔데? 꼬랑지는 빨랑빨랑 움직이는데 별로야? 양 울음소리. 별로야? 이상하다. 우리 둔둔이는 별로 반응이 없네. 이 소리는 어때, 디디야? 디디야! 냠냠가, 여기 어디서 이상한 고양이 소리가 나. 숨어 있어야겠다. 엄마,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 내가 초대하지 않은 고양이인 것 같은데. 냠냠아.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러면 디디가 좋아하는 아기 고양이 소리. 잠깐만. 대단해. 난 눈 떴으니까 단독자. 신나네 우리 티티. 우리 애기 고양이들이 아기 고양이 소리에 관심이. 야 티티 너는 싸우는 소리에는 전혀 반응도 안 하다가. 응. 이건 어때? 아 이건 아니야. 뭔가 아까 걔가 우는 소리가 뭔가 살려주세요 느낌이었나 봐. 티티야, 안절부절 못해. 고양이 울음소리인데 사람이 고양이를 잡아서 울 때만 와. 뭐가 다른가 봐. 티티.
티티야, 네가 다 구분 말하는 게 다른가 봐. 티티 무슨 얘기를 들었어? 여보 엄마 뽀뽀. 어 깜짝 놀랬어. 자다가 어디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봤어.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왕인데. 무랑이, 무랑이가 무서웠던 닭울음 소리. 뭐야 그 농장에서는 무섭다 그러더니 그냥 시끄러워? 집에서 들을 땐 안 무서웠나 봐. 반대. 무랑이도 그럼 엄마가 새끼 고양이 울음소리 들려줄까?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 관심이 없어. 그 전에도 분명히 들었던 소린데 왜 농장에서 나는 소리가 무서웠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재밌어서 집에 와서 애들한테 다양한 소리를 들려줘봤는데 어떤 소리에는 반응을 하고 어떤 소리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걸 보면 고양이들도 자기가 신경 쓰이는 소리나 무서운 소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코코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털 깎는 거니까 털 깎는 이발기 소리가 나면은 화가 나고 티티는 모르겠어요. 아기 고양이 소리?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아기 고양이 소리에 좀 반응을 하고 무랑이는 자고 있거나 배가 부르면 무슨 소리가 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인마? 뭐 느낌에는 좀 아무리 무서운 소리가 나더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거나 신경 쓰이는 소리가 아니게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렇지 루랑아? 루루는 배가 부르고 잠만 자면 되지요.